충남 논산시 양촌면에 조성 중인 방산 기업 KDI 산업 단지 조성에 대해 폭발 우려 등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른 가운데 논산시가 설명회를 열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민 논산시 투자 유치 과장은 주식회사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산업 단지 유치와 관련해 일부 주민이 제기한 안전성과 졸속 허가 등의 의혹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일부 시민들이 1977년 이리역 폭발 사고를 언급했지만 이는 50여 년 전의 일이며 무기체 기술에도 비약적 발전이 있어 그 일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또 허가 역시 정부 관계기관의 엄격한 허가와 감독을 받으며 화약을 생산하는 공정이 아닌 탄도를 조립하는 공정으로 위험성이 극히 낮고 안전도가 높다고 강조했습니다.